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6일. 지금 시계는 오후 4시 20분이네요. 지금 저는 오늘 우리 동네 롯데 시네마 영화관에 서울의 봄 영화 한 프로 보러 왔습니다. 롯데 시네마 건물입니다. 여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화관이거든요. 항상 영화 보면은 여기 와서 영화 봅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니까 5시 영화가 좌석이 많이 남았던데 5시 거를 예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4시 20분 좀 넘어가니까 시간은 좀 넉넉하고요. 자리가 좀 뒤쪽에 괜찮은 게 있는 건 모르겠네요. 서울의 봄 몇 시 거지? 제일 빠른 거 5시요. 5시에? 네. 5시? 4시 15분 거 3분 뒤에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요. 3분 뒤에? 3분 뒤에 4시 15분 거 한다는 거야? 4시 15분 거 3분 뒤에 한다는데 그거 끌까? 그걸로 드릴까요? 네, 그거 좌석 한번 봐보세요. 구청. 제일 끝층이고 구청이고. 대한민국 넘버 원 로데레 마카 마이카. 일등은 다르잖아. 저도 아직 상황 파악은 나. 세상이 서울의 봄이다 뭐다 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각하 사건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전장군이 애국하는 거 다 알지만 너무 무섭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예. 잘 땡기셨습니다. 서울의 봄 재밌네요. 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갑자기 추워졌어. 지금 시계가 6시 50분인데요. 와, 날씨가 이제 오늘 밤부터 되게 추워지네요. 와, 서울의 봄 영화 멋지게 한 프로 땡기고 이제 저 가서 또 저녁을 맛있게 한번 먹어야죠. 자, 여기는 부산 온천천이라고 자전거 타고 걷게 해놓은 길입니다. 저 여기 시간 되면 항상 나와서 걷고 합니다. 집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 영화 한 프로 땡기고 저녁 외식까지 하러 왔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오륙도 낙지집. 전에도 한번 영상을 담은 것 같은데요. 여기 참 맛있게 해줘요. 자, 낙지볶음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곱새로. 야채하고 당면하고 푸짐하게 해주죠. 여기 낙곱새 볶음이라고. 낙곱새 볶음에 만천이. 그 곱창도 더 추가로 시킬 수 있고요. 이만해. 어이, 맛있겠다. 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맛있게 익었어.
크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하고 콩나물 부추 넣고 아 비벼 먹으면 맛이 일품입니다. 맛있게 먹었어. 싹싹 뛰었어. 낙지볶음. 리! 갑시다. 우륵도 낙지볶음. 맛있게 한 그릇 때리고 갑니다. 자, 이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먹어보세요. 하게요. 이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아, 이번 영상은 서울을 봄 영화 한 프로 재미있게 보고 또 저녁으로 오륵도 낙지볶음 맛있게 한 그릇 먹는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도 일요일이니까 집에서 푹 쉬고 이제 물착으로 일요일 밤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